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오래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기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죠. 향유는 1년치 임금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사실 그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